몸 길이 8에서 11cm 정도의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이고 피부는 울퉁불퉁, 걸음은 느릿느릿. 백가죽으로 땅의 수분을 흡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꺼비 찾아 산만리. 두 분 찾으셨나요? 근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어떠세요? 아, 원래 이런 데 있긴 있잖아.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그죠? 아, 느낌이 쎄하네. 아니, 들어오면 보인다고 했는데 어디 보이냐고. 아,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이세요? 아니, 이거 다 수풀인데. 아, 저는 그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사셔서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에이. 우리 시골에는 이렇게 생긴 게 없어. 아, 근데 아, 지금 보니까 좀 헷갈만 하신 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알에서 좀 나왔어. 보니까 자, 보세요. 알에서 나왔다? 여기 그 호스 같이 생긴 알 줄기 보이시나요? 응, 보여요, 보여. 그 두꺼비 아닌가? 침 뱉어놓은 것 같죠? 예. 근데 잘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거무튀튀한 뭐 이런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예. 이게 지금 올챙이로 변태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검은 게? 그렇죠.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무튀튀한 것들이. 아, 그니까 그 막처럼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는 그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그 두꺼비들이 알을 낳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네, 이게. 엄청 많네. 그렇죠. 보여요? 손에? 이게 두꺼비가 올챙이로 변태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얘네는 물 속에서도 살고 산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땅 위에서도 살고 그래서 양서류입니다. 아, 얘네들이 올챙이 때 나가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태를 하면 이제 피부호흡을 하는 겁니다. 폐호흡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 숨을 못 쉬죠.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를 생각할 때 그 진화 과정을 보면 원래 물고기였다가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서 양서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호수 곳곳에 자라난 수풀들 사이에 빼곡이 있는 두꺼비 알. 우리가 네네. 흔히 보는 개구리알. 그쵸. 이렇게 둥글둥글둥글둥글 해가지고 전박힌 것처럼. 아, 그게 상계. 공포증 네.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아, 그렇죠. 그 개구리알하고 네. 이 개구리알하고는 딱 봐도 틀리잖아요. 산개구리알은 보통 이제 그 얘네들이 그 점액질 같은 것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아서 낳죠. 그러니까 알덩이가 있어요, 알덩이. 그죠? 그리고 그거를 바닥에 붙입니다. 얘네는 그냥 뿌려놓은 거야? 그렇죠. 걔네들은 그런 건데, 네네. 얘네들은 그냥 모성애가 없는 거야. 뭐, 그 그냥 막... 수컷이 암컷을 이제 꽉 쪼을 거 아니에요. 어. 암컷은 그 상태로 알을 낳으면서 지나다니는 거죠. 이런 수풀에 감싸면서. 물에 떠내려가지 그렇죠. 않게 수풀에 이렇게 그렇죠. 감싸놓는구나. 네. 그러니까 개구리 종류별로 알을 낳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틀려요. 우리 오다가 얘기하면서 했는데 네. 너무 그 순놈이 쪼는 힘이 좋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다며요. 맞아요. 그 실제로 이제 황소개구리 아시죠? 네. 이제 황소개구리를 이제 두꺼비가 이제 오인을 해서 이제 그 암컷으로 오인을 해서 꽉 껴안고 이제 황소개구리가 죽는 사례도 뭐 종종 있고요. 아, 근데 성우 씨. 네. 알은 있는데 왜 두꺼비는 안 보여? 두꺼비는 원래 산에 살아요. 그래서 산에 있다가 아, 알을 낳으려고 이제 뭐 웅덩이나 아니면은 저수지 같은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알을 낳고 그럼 또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 산으로 가야죠. 네. 아, 그러면 다 올라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꺼비가 막 보인다고 와, 다음에 가도 잘 보겠지. 오산이에요. 그럼 제보를 너무 늦게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보를 하셨어야 다 같이 이제 가서 그 두꺼비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봤을 텐데 그래도 알이라도 봤으니까 또 이게 어디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암컷을 암컷 찾으려고? 네, 이제 암컷. 암컷의 등에 올라탄 수컷 두꺼비. 덩치 차이가 정말 크네요.
아니, 두꺼비는 다 네. 독이 있잖아요. 두꺼비는 독이 있죠. 알은? 알이요? 잠깐만요. 나 만졌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면 언제쯤 두꺼비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산란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래는 다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뭐 기후변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도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제 빠르면 이제 1월 말, 이제 네. 2월 초에도 이제 두꺼비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네. 아, 그때 안 보셨어요? 그때 미국까지 할 때도 두꺼비가 있었는데. 아, 그때는 두꺼비 봤죠? 네. 그 두꺼비도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아, 근데 여기 곰팡이 핀 건 뭐야? 어디요? 검은색? 어, 여기 곰팡이 핀 건 뭐야? 곰팡이가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알을 낳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알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얘네들이. 아니, 아니, 여기 하얗게. 곰팡이... 하얀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발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얘네들이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너무 몰라? 내가 너무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부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부화 됐지. 아니 곰팡이가 핀 거 같다고 아, 이게 하니까 뭐 곰팡이에요, 왜 이렇게 뭐라고 이게. 하는 거야? 아, 아니 또 생태에 대해서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 이제 두꺼비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알은 봤으니까 네. 두꺼비 모습을 보러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큰 광적도 있고.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두꺼비가 많이 나오면서요? 쭉 막 떼져가지고 내려오네. 떼져서는? 예, 내려올 때는. 보셨겠네요, 많이. 예, 알 풀리고 막 이제 산 이런 데서 막 우후고 막 한두 마리가 아니야. 많이 내려와. 아 근데 지금은 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산란철 때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아. 산란철 때 많이 내려와서 많이 죽어요. 오, 도로에? 차에 타가 다니는 도로에서. 예. 아, 지금 막 도로길 가다 보면 많이 있나요? 아, 여기 저쪽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산 아래 도로가 있으니까 많이 죽겠네요. 산란하러 내려오면서 죽고 또 새끼들이 이제 두꺼비가 되어서 올라가면서 또 죽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애들이 그 올챙이가 두꺼비가 돼서 올라갈 때. 그렇죠. 이럴 때 죽는 것도 많이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산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길이 막히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찐이 아빠와 훈이 삼촌이 걷고 있는 이곳은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요. 하지만 두꺼비들에게 이곳은 호수로 가는 죽음의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곳곳에 보이는 두꺼비의 사체들,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좀 오래됐네요. 와. 야, 진짜 안타깝네. 또 두꺼비는 뭐 개구리 같이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네, 내가 얘기했지만 엉기적. 걸어 다니니까 얘네들이 와, 차도 더 많이 이제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좀 작고. 그러니까 더 많이 당하겠어. 네. 야 이거 심각한데. 아 저쪽에도 있잖아. 바로 저쪽에도. 어 저 건너편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마리인가 저기는? 저기는 막 안고 있는 거 터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 두꺼비들이 봄에 그 산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알아주셔서 좀 같이 그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좀 그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민의 힘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아니 조금 슬프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보시죠. 화재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시죠 다른 데로. 삼라만상이 깨어나는 경칩. 이맘때 옛 어르신들은 산이나 논에 물이 밴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빌면서 개구리 또는 도룡뇽 알을 건져 먹었다고 하지요. 아니 근데 힘들어? 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아, 올라가는 지인한테 지인한테 얘기를 들은 거지. 지인한테 얼마나 있대요? 너무 많이. 근데 올라가서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건 모르겠어. 아 더워. 너무 힘들어 너무. 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날도 더워가지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듯한 신비한 돌무더기. 그 틈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죠? 얘가 약수터인데 지금은 물은 먹지 못하고 네. 이 약수터 안에 보면 그 도롱뇽 알하고 도롱뇽이 알을 까서 그 뭐냐? 유생들? 유생들! 유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좁은 곳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안쪽으로? 너무 신기하죠? 습기가 많은 숲, 논과 돌 아래에 주로 서식하는 도롱뇽은 봄이 오면 땅속이나 바위 밑에 있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물로 들어갑니다. 네. 성체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가보세요. 유생들 되게 많네요. 어마무시하죠? 엄청 많다. 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니요. 지금 다 유생들입니다. 지금. 성체는? 성체는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어머, 저도 도롱뇽 유생들 처음 봐요. 여기 정말 도롱뇽 천국이네요. 도롱뇽을 보러 왔는데 네. 성체를 못 봤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알을 낳고 아마 네. 안에 숨어있는 애들이 있으면 있을 거예요. 네네. 모래 바닥 사이에 숨어있으니까 그거를 또 헤집으면 뭐 흙탕물도 일어나고 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성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 약수터 있는 곳보다는 좀 더 큰 곳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딱 알이 딱 있네. 여기 보이세요? 도롱뇽 알이 나무 줄기에 딱 걸쳐 있죠. 이 근처를 잘 수색해 보면 도롱뇽 성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에 있을 수 있거든요. 큰 돌이 없어서 낙엽이라도 있으면 주변을 좀 보겠는데. 있다. 오. 자. 오. 예. 돌틈 사이에 숨어 있었네요. 겨우 잡기 성공한 도롱뇽. 옆구리부터 꼬리까지 10개에서 13개의 홈이 나 있고 우리나라 도롱뇽은 눈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이제 도롱뇽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면은 뭐 두꺼비도 아까 봤고 산개구리 한번 보러 가실까요? 산개구리 그럼? 예. 산개구리 아실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많이 예전에는 많이 잡아먹었던 그 산개구리 말씀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불법이잖아요. 식용 불법. 네, 네. 불가로 지금 지정된 상태고. 이제 그만큼 얘네들이 좀 그 전에 비해서 또 귀해진 것도 맞죠. 네. 그러면 산개구리 한번 찾아보러 갑시다. 예, 한번 가봅시다. 네. 또 내려가야 돼 우리? 언제 내려가? 이것 봐, 개구리 알. 이게 붙어있죠, 바닥에. 아, 이거 확실해. 계곡산 개구리 알이에요. 아, 그러네. 떨어지지가 않네. 네, 붙어있잖아요, 바닥에. 계곡산 개구리 알? 네,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떠있어요. 어. 네. 근데? 돌이랄지 아니면 모래 같은데 그 붙어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도 계곡이기도 하고. 계곡산 개구리 가능성이 네, 크죠. 제가 네. 가장 많이 본 개구리 알. 그래요. 어렸을 때. 네, 이거 네. 진짜 발에 치였지. 줄줄이 있었어. 줄줄이 이렇게 쫙. 어른들 이야기 들어봐도 많았대요. 지금보다 훨씬. 근데 저는 그때는 안 태어났을 때니까. 나랑 얼마 차이 안 나. 그러네 생각보다. 아홉 살 차이네. 그러네요. 이야, 다 달라붙어 있잖아. 그리고 그 예. 일반 산개구리는 이 가운데 보이잖아요. 예. 이게 수정되면서 변태돼가지고 올챙이가 되는 건데 그 크기가 더 작습니다. 일반 산개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꺼비 알, 네. 그 다음에 도롱뇽 알. 도롱뇽 알. 그 지금 개구리 알을 봤는데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조금씩 다 다르죠. 완전. 네. 볼 수 있는 지금 시기 볼 수 있는 네. 개구리 알들은 지금 거의 다
본 거죠. 예전에는 경칩이라고 하면 네네. 개구리가 얼음에서 깨고 나오는 날이라고 해서 경칩인데. 그렇죠. 땅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활동할 시기가 그때죠. 경칩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촬영 날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네. 기후 변화 이야기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죠. 네.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환경이 이제 그때보다 좀 그 바뀌니까 아무래도 얘네들도 좀 일찍 활동하고. 뭐 도롱뇽 개구리 지금은 뭐 1월 초만 돼도 이제 곳곳에 그 번식했다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니까요. 아. 네. 한겨울에도 얘네들이 이제 깨어나서 알을 낳고 활동을 하는 거죠. 많이 일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그게 우려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곡이 남아있는 곳이 얼마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가장 좀 개발하기 좋은 데가 바로 이런 계곡이고 사방댐을 다 막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좀 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색강이 살아야지 우리 강이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요? 진이야, 다음 편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아빠도 못 잡는 그런 걸 보여줄게. 기대해. 안녕. 안녕. <성훈아. 웃음> 네, 대표님. 그 지금 그 화산 쪽에 저수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두꺼비 그 알들이 다 지금 부화해서 올증인 상태인데 그 옆에 장어 통발에 황소개구리하고 지금 두꺼비 뭐 수백 마리가 말라서 죽어 있는 게 지금 있거든요. 아우 냄새가 떠가지고. 그거 일단 내일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네,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봐봐.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예. 전화로 했던 얘기는 뭐야? 아 이제 보니까 누가 그 장어 통발을 설치하고 아마 물고기 잡을 목적으로 새우미끼 쓰려고 이제 그 장어 통발을 던진 것 같아요. 근데 해설 해각사진 해설 해가 한번 가보실까요? 녹음방이었는데요. 얽히고 설켜 처참하게 죽어있는 두꺼비들.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든 장면이네요. 통발은 수거하고 그 안에 두꺼비들이 있으니까 두꺼비들을 다 버리고 지금 가셨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발을 설치해도 좀 주기적으로 거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통발이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냄새가 심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통발을 던졌을 때 좀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곳에 피디님을 부른 겁니다.